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과자가 새우깡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스낵과자는 농심 새우깡, 아이스크림은 롯데웰푸드의 월드콘이었습니다. 맥주 부문에서는 오비 맥주 파스, 소주 부문에서는 화이트진로 참이슬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새우깡의 소매점 매출액은 1,333억 원으로 전체 스낵과자 매출액의 7.01%를 차지해 1위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오리온 포카칩, 농심 켈로그 프링글스, 롯데웰푸드, 꽃갈콘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부문에서는 롯데웰푸드의 월드콘이 617억 원의 매출액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빙그레의 떡붕어 쌈 앙코어 투게더, 메로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맥주 부문에서는 카스가 1조 5,773억 원의 매출액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헤라, 힐라이트, 클라우드, 하이네켄, 신타오, 화이트, 버드와이저 순이었습니다. 소주 부문에서는 참이슬이 1조 1,985억 원의 매출액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유 부문에서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서울우유가 7,869억 원의 매출액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바나나맛 우유가 이었습니다. 만두 부문에서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2,153억 원의 매출액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